이달의 건강 이슈. 청소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입니다.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 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학습은 물론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ADHD 연간 진료 환자 수는 2017년 약 30만 8천 명에서 2021년 58만 2천 명으로 약 80%나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ADHD에 대해 전문의 선생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는 어떤 질환일까요? ADHD,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그 진단명 자체에서 이제 특징적인 증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진단인데요.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으로 인해서 학업 수행, 또래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진단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관 진료 환자 수가 무려 80%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어떤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2016년도에 성인 ADHD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해마다 성인의 진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요즘 겨울방학이라 아이와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은데 아이가 어떤 행동들을 보일 때 ADHD를 의심해봐야 될까요? 주로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좀 착석에 어려움을 보인다던가 굉장히 말이 많고 산만하다던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끼어드는 행동을 보인다던가 다른 사람의 차례를 좀 기다리는 행동들을 좀 어려워한다던가 이러한 모습들이 아이의 학교, 학원, 가정 등 여러 영역에서 아이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의심해 보시고 좀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DHD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주의력 회복이나 실행 기능을 회복시키고 보상 회로를 정상화시키는 치료로는 약물 치료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약물적인 치료에는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는 정신의학적으로 ADHD 질병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그리고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가 또 스스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시기나 이제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가 매우 중요한 치료 기법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도와줘야 되는지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뭔가 벌을 주거나 화를 내시기 전에 그것을 대체하기 바라는 옳은 행동에 보상을 주고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중 서적에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좀 적용해 보거나 혹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현재의 아이의 이제 인지 발달 상태, 주의력 발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도움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스데이터 A+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뽑아낸 이달의 건강 이슈. 두 번째는 겨울이 최악인 땀 악취증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아포크린샘과 에크린샘이라는 두 종류의 땀샘이 있는데요. 땀 악취증은 주로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땀 악취증 진료 환자 수 분석 그래프인데요. 1, 2월에 월등히 많죠. 그 이유는 겨울에 통풍이 안 되고 습기 차기 쉬운 복장 때문에 냄새가 더 심각하게 느껴져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땀 악취증 개선을 위해서는 겨드랑이를 자주 씻고 방취제, 땀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각하다면 보톡스 주사나 레이저 치료, 초음파 치료 아니면 피하조직 절제법 등의 수술적 치료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